지미 지미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모쪼록 새로워지도록 하라. 예 전하. 너 저기 거기나 한번 갔다 와. 어디 불법 청취자금 수수 의혹으로 발칵 뒤집어진 집안이잖아. 아, 예예 사태를 잘 정리해야 될 텐데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코치를 좀 해주고 싶지만은 또 나는 바쁘잖아. 예. 네가 대신 좀 다녀와봐. 예, 알겠사옵니다. 후딱 댕겨오게 싸웁니다. 야! 예! 와, 여기네, 다 왔다. 와, 와, 정지. 그렇지. 아이고, 멈췄네. 참, 말이 많다. 자. 말 타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예. 신형인 것 같네. 예, 좀 말굽비 새로 교체했어요. 그 말대가리 풀페이스 신형이에요, 이게. 아, 예. 말 눈곱이나 좀 뛰지. 말이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그래도 뭐 엄청 잘 달리잖아요. 금방 왔어요, 여기까지. 스포츠 말인가 봐요. 말 뚜껑도 막 열려가지고. 아, 승질나서 잘 달리는 뚜껑 열린 거구나. 여기 저기 발레 파킹 되나요? 그럼요. 말, 들어가. 마구간 이쪽이야. 뛰어가지 마, 뛰어가지 마, 뛰어가지 마. 그렇지. 그렇지. 어, 예. 아, 말 발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됐는데, 지금 저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철수 안대감입니다. 아유, 예, 안대감님. 참,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기 관리를 잘했을 때나 하는 얘기고요. 잘할 것입니다. 잘.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기소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즉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아, 그 엄중 조치를 어떤 식으로? 당원 당규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징계를 어떤 식으로? 당원권 정지. 꼴랑 당원권 정지가 엄중한 건가요?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엄중한 것이죠. 당직은 못 맡아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난리가 났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엄중하시네. 부정부패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단호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말로만? 예. 새롭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초심이 뭔데요?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게 뭔데요? New, N-E-U. N-E-U. 낡아 빠지지 않은 거. 새로운 거, 못 보던 거. 정당 사무총장이 구속되고 사무총장이랑 홍보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게 그게 새롭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사에 흔치 않은 장면들인 것이고. 그렇긴 한지. 흔치 않은 것은 즉 새로운 것이죠. 이런 거 많이 못 봤잖아요. 아, 그렇게 따지니까 그건 새롭네요. 새롭죠. 예. 근데 말로만 엄중 조치지. 이게 저 징계도 미적지근하고 무관용 원칙도 다 깨버리고. 결국 그 약속한 걸 안 지킨 거잖아요. 아니죠.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왔습니다. 무얼로요? 사퇴로. 아. 벌써 여섯 번째예요, 사퇴만. 그러네요. 경력은 짧으신데 사퇴는 여섯 번. 아유, 새롭다. 그래서 이번 일에 관한 책임도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권 가려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아우. 어차피 내려놓고 그냥 조금 일찍 내려놓은 것 같은데. 티 나요? 예. 아. 이번 사태의 책임이 그 연루된 의원들한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 대표 사태로 이게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치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 한 분 더 계셨죠? 예. 오늘 여기는 어디, 안 오셨는데. 어디 가셨는데? 골프 치러 가셨나? 아. 전 대표님, 나이스샷! 예, 저희는 그럼, 이만 대표직을 같이 철수하겠습니다. 예. 저의 책임지는 모습, 정면 돌파하는 모습, 멋있다고 응원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철수하죠. 갑시다. 철수! 정면 돌파가 아니라 왠지 정면 회피 같은, 그런, 이게 새로 와서 그런가. 새로워서 아, 그렇죠. 아직 적응을 못 하셨죠. 예, 철수하세요. 거죠. 얼른 예 가세요. 예 저도 가야죠. 뭐 박진선 이제부터야. 예 이제부터죠. 새로운 게요. 예. 예. 노래는 얼마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철수 언제 하시려고요? 빨리 가세요. 노래 듣고 가게요. 그러시든가. 어느새 기도라.